안녕하세요. 쉬운 종이접기 페이퍼 플레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을하면 떠오르는 리본을 접어볼까요? 선물 포장 위에 장식으로 많이 이용되는 리본을 접어서 활용해 보세요. 그럼 선물 포장 박스를 먼저 접어볼까요? 준비물은 영상 참조해 주세요. 원하는 색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세모접기 두 번 해 주세요. 가운데 중심선에서 0.5cm 띄고 방석 접기 해주세요. 다시 펼친 후 풀칠하여 다시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한 번 더 방석 접기 해주세요. 다시 펼쳐서 풀칠하여 접어주세요. 뒤집으면 선물 포장 완성입니다. 이제 리본을 접을 건데요. 큰 종이로 접어보겠습니다. 원하는 색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세모접기 두 번 해주세요. 펼친 후 위아래 가운데로 접어주세요. 위아래에 접은 선을 잘라주세요. 위아래를 가운데 중심선을 향하여 접어주세요. 돌려서 위쪽으로 반 접어주세요. 밑에 부분 양쪽으로 세모접기 해주세요. 다시 펼쳐서 접선을 산선으로 바꾸어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양쪽 모두 접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양쪽 앞, 뒤 모두 세모접기 해주세요. 돌려서 양쪽 끝을 잡고 조금씩 펼쳐주세요. 리본 머리 완성입니다. 이제 리본 꼬리 접어볼까요? 밖에서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리본 꼬리를 리본 머리에 붙여주세요. 선물 포장지 위에 리본을 붙여 꾸며주세요. 배경지 위에 글씨를 색칠하고 꾸며놓은 선물 포장지를 붙여주세요.
두 개로 혹은 한 개로 백경지 위에 꾸며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